누구한테도 애정을 주지 말고 기계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. 안타깝지만 여기는 정말 가정보호소다라는 느낌이에요. 가정보호소다라는 느낌이에요. 근데 여기서 한쪽 왠지 아세요? 얘는 보호소에 사는 개가 아닌데 여기서 애정을 받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도드라질 거예요. 뾰루뚱하게. 기억나지? 너 보호자님이 너만 특별히 이뻐하더라. 기억나지? 너 보호자님이 너만 특별히 이뻐하더라. 그래도 얘한테는 특별하게 이뻐한다, 뭐 한다 하죠?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다른 개들을 경계하는 개가 또 될 거예요. 우리 강아지 올라오지 못하게 한번 해볼까요? 네. 혹시 진짜 감독님 일어나 계실 수 있으시나요? 있으시나요? 보지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. 다른 데를 피해주셔도 좋아요.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. 네. 이렇게 해보세요. 강아지 가까이 오고 그러면요. 순간 한 발짝 가까이 와서 오지 못하게 하고 멈추면 뒤로 가주세요. 다시 못 오게 해주세요. 훌륭해요.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이 친구한테 너 지금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바디랭귀지를 쓰고 있어요. 아, 쟤도 혼란스럽겠다. 그래. 아, 혼란스럽겠다.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. 잘하셨어요. 한 발짝이면 됩니다. 훌륭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지금도 그렇죠. 그렇죠. 보호자님한테 못 가니까 보호자님이 나한테 오게 하는 방법은 이 친구를 혼내는 거예요. 하는. 야. 그만. 탄. 보시지 마. 너. 이 친구를 보호자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잖아요. 그래서 보호자님한테 못 오게 하면 얘한테 화를 낼 거예요. 네. 얘 오지 못하게 하셔. 네. 아시죠? 괜찮아. 보호자님, 저 우리 저 친구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저쪽 문 닫아주세요. 네. 괜찮아요. 건강. 예, 문 닫아주셨어요? 네네. 예. 보호자님 여기서 강아지 제 옆에다가 내려놓고 뒤로 가시면 돼요. 예, 방대요. 네. 괜찮아요. 가만히 계세요. 안아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. 중간에 끼어들 때 당하는 강아지를 내 등 뒤로에 두고 괴롭히는 강아지를 내 앞에 두는 게 좋아요. 하늘이 저 뒤에 있지? 하늘이 거기 앞에 있고 얘가 망고가 뒤에. 단지 저는 이 친구가 이것만 알려주고 싶어요. 우리 집에서 누가 누구를 경계하거나 왕따를 일으키지 않아도 이 집은 잘 돌아갈 수 있어. 이거를 제가 하면은 사실은 안 돼요. 보호자님이 해야 돼요. 싫어. 오지 마. 아파. 미안해. 너랑 단둘이 오손도손 살 때가 있었어. 근데 어떡해. 내가 실수해서 강아지가 많이 늘었어. 미안해.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. 너랑 단둘이 같이 살 수 있었어. 근데 내가 실수했어. 그냥 살자. 너한테 꿈이 있어? 됐어, 안 돼. 지금 우린 그런 꿈 못 꿔. 미안해요, 보호자님한테는. 근데 지금 이 집이 그래요. 아유, 자. 가슴 아프다. 저 닭연들이랑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. 보호자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일 하시고 마음 넓으신 분들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. 근데 한편으로 미안해요. 네. 정말 미워요.